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한 딘트 2월의 넷째 주 딘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쇼스 은하고요. MD 지영이고요. 모델 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조금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제법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주면 벌써 3월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해가 밝는 1월 1일에도 새해 다짐을 하지만 네. 꽃이 피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계획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월 1일에 다짐했던 목표들은 약간 한번더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네. 3월달이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맘때쯤에 올해는 진짜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도 열심히 해보리라 다짐하면서 올한해 동안 입을 수트 셋업을 좀 준비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수트 셋업 좀 제발 해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신 걸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듯이 오늘은 딘트의 스투 라인업으로 네 벌을 총 준비를 해봤는데요. 딘트는 스투도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에 트렌디한 스투 스타일링이란 제목으로 오늘 라이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수트 셋업을 라이브로 보여드린 지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만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택 안내드리고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라이브 특가 혜택 열어드렸습니다. 동일한 가격 특적인 특가 혜택으로 공식 홈페이지 넘어가시면 오늘 자정 12시까지 특가 혜택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저기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서 중복 할인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 진행 중에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이즈 1에 한해서 무료로 교환해 드리는 서비스도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희 또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은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어링 준비했습니다. 저희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두꺼운 중후하게 좀 두께감이 있는 볼드한 실버와 골드 이어링입니다. 제가 착용한 모습도 여기 좀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골드 컬러를 착용했고, 좀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린 착장부터가 약간 보이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전형적인 얇은 큰링 같은 이제 페미닌한 무드가 아니기 때문에 볼드하면서도 약간 나뭇결이 느껴지는 이런 스크래치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울리실 것 같고요. 실버도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골드도 실버도 이렇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랜덤입니다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수트 셋업 라인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으로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라이브가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라이브 중에 사은품이니까요. 방송 시간대에 꼭 구매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착장부터 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 카라리스 싱글 자켓 수트 세러트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맞아, 네. 위아래 함께해서 원래 18만 원대인데 네. 오늘은 세트로 가져가시면 10% 할인된 금액인 16만 3,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셋업이고요.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자켓만 구매하신다, 5% 네. 할인된 금액인 10만 2,600원, 그리고 이렇게 슬랙스 팬츠만 구매하신다면은 7만 300원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너님께서 사은품은 라이브 제품을 사면 주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만약에 이 자켓을 사셨다, 귀걸이 하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를 사셨다, 귀걸이 하나를 갑니다. 그래서 세트 가격은 10% 할인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만약에 첫 번째 착장에 자켓을 샀는데 두 번째 네. 착장에서 보여드리는 팬츠를 산다, 그럼 두 개를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어링이 두 개가 갑니다. 개수만큼 드리는 거고, 저희가 방송 중에 보여드리는 그냥 코디 제품들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코디로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이런 건 제외가 되겠고, 저희가 딱 상품 소개로 보여드리는 네 벌은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세트로 구매하셔도, 구매하신 개수에 맞춰서 이어링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지 기장이 조금 긴것 같은데 기장 수선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기장 수선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고요. 저희가 지금 네. 약간 로우웨스트 느낌으로 기장을 바지를 내려서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거라서 기장감 이따가 제가
약간 160대 기장감 보고 싶으시다면 운동화랑 착용한 거 한 컷 정도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컬러가 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고 베이지 네. 저희가 착용했고 블랙 보여드리는데 블랙은 우리가 딱 아닌 시크한 블랙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베이지는 약간 카키 느낌도 난다라고 했는데 베이지 중에 조금 어두운 계열의 베이지라서 약간 카키가 가진 탁한 느낌이 조금 들어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밝은 베이지는 뭔가 네. 좀 여성스러운 무드가 맞아요. 있는데 얘는 카키 시한 느낌 좀 들어가 있는 베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좀 매니쉬하고 보이쉬한 무드에 더 잘 어우러지는 딱 알맞은 베이지의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켓부터가 네. 되게 약간 오버핏이라서 멋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오버핏에서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드가 너무 두꺼워서 부담스럽진 않나요? 어깨가 와이드해서 나는 시도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라인업 중에 첫 번째 제품은요. 약간 난 오버한 패드가 들어있는 자켓 아니면 조금 숄더 라인이 와이드한 자켓을 처음 시도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처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네.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패드가 되게 가볍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두껍지 않고 한 1cm? 1-2cm 정도 같은 가벼운 패드가 들어있어서 숄더 라인을 과하게 잡지 않고 진짜 세련되게 잡아줬거든요. 이러면서 세련되게 잡고 떨어지면서 네. 우주하게 약간 오버핏, 자켓 라인 자체도 우주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제품입니다. 맞아요. 오버핏이지만 네. 카라가 없다라는 점, 숄더 부분이 뭔가 위로 파워 숄더처럼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둥글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왜 요즘에 좀 이렇게 오버하게 사실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쵸. 트렌드를 조금 반영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패드도 저희가 뭐 맨날 뭐 3cm, 2cm 말씀드리지만 얘는 1cm 미만의 한 5mm 정도 되는 얇은 패드가 그냥 덧대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너님께서 66 반인데 자켓 입을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이거 자켓 굉장히 여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충분히. 스트랩을 풀러서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넓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66이신 분들도 들어오셔도 되고 이렇게 허리라인 안 들어가 있는 그냥 툭 이런 시크한 무드로 이렇게 착용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자켓 구매하시면 저희가 스트랩이 함께 갑니다. 동일 원단의 동일 컬러인데 너무 롱하지 네. 않아서 그냥 한 번 딱 매듭 지어주시면 되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보이쉬한 무드랑 딱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착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고 안에 어떤 걸 매치해야 될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는데 저희 이너에 또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입어주신 두 분과 저는 약간 블라우스 슬리브리스를 하나 착용했거든요. 네. 깔끔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자켓 자체가 여며지는 느낌의 자켓이 아니라서 벨트랑 이렇게 스트랩 묶어서 착용하셨을 때는 네. 안쪽에 조금 안 보이는 슬립 같은 거 입으셔서 착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나는 이 벨트를 안 입고 입으시다 하시면요. 저는 이렇게 좀 위로 올라오는 슬리브리스랑 같이 착용을 하고 좀 추천드릴게요. 조금 보일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죠? 네. 저희처럼 이렇게 벨트로 묶어서 좀 이렇게 넵 자켓 입은 느낌으로 착용하신다면은 아무것도 안 입어서도 입어도 되지만 네. 조금 나는 좀 여유롭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좀 올라오는 슬리브리스랑 착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죠? 제가 네. 함께 매치한 이 슬리브리스도 컬러감이 약간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이게 되게 저렴했던 라인으로 제가 기억해요. 만 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9,900원이었나? 요거 제가 또 소위 우리끼리 말하는 깔별로 재미있는 블라우스. 그쵸, 그래서 필수다, 이너로 필수. 필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혜로님처럼 요렇게 스카프를 하나 둘러서 가려주니까 오히려 코디 걱정 없이 맞아요. 포인트도 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좀 깔끔한 수트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양한 코디로 뭐 스카프를 하든 블라우스를 하든 이너로 어떤 제품을 좀 컬러풀한 느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코디하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딘트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수트라인 진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맞아. 그런데 풀세트가 16만원대 벨트까지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네. 지금 아마 160대 초반이신 분들도 되게 많이 라이브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바지가 너무 길어 보이는데 바지 수선 가능한가 해주시는데 수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팬츠가 진짜 그렇게 길게 나온 팬츠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조금 약간 요즘에 막 트렌드에 맞는 로우웨스트 느낌으로 팬츠를 입어서 그렇지 하이웨스트 네. 느낌으로 입으시면 기장감 자체도 수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죠. 한번 그러면 네. 제가 운동화랑 착용한 것도 조금만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얘가 지금 저희 위아래 모두 원사이즈거든요. 그래서 66, 66 반까지 다 들어오셔도 되고 팬츠는 뒤에가 밴딩입니다. 그래서 좋은 네. 점이 내가 기장 수선하지 마시고 내가 키가 너무 크시다면 밑으로 쭉 내려서 이런 식으로 착용해 주시면 조금 더
있어요. 멋스러운 핏 나고요. 나는 기장 수선하지 마시고 허리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또 네. 공간 뜨죠. 내가 원하는 기장감으로 좀 연출해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원 사이즈 뒷 밴딩이 들어간 팬츠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사이즈만 프리 사이즈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장까지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장감을 조금 하이웨스트로 스타일링 하셨다가 로우라이즈로 스타일링 하셨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기장감도 같이 맞춰보실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컬러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스카프 자체가 블랙이랑 네. 아이보리 톤이 배색이 들어있거든요. 네. 나는 이런 수트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구인액이 파여서, 나는 근데 또 이너는 입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링 방법인데요. 네. 조금 스카프가 기장감이 좀 길게 떨어지면서 이 V넥을 가려주거든요. 가리면서도 목을 한 번 더 덮으면서 약간 목은 가녀로 보이면서 부담스러운 곳은 전체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V넥 자켓 입을 때 안에 이너 없이 입고 싶어 하시면요. 이렇게 약간 배색이 네. 들어간 컬러의 스카프 같이 착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배송에 대한 질문 지금 YJM님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거 그래도 빠른 배속으로 보내드리긴 해요. 이번 주 안에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라이브에서 제품을 소개드린다는 건 그만큼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네. 지금 새벽 배송은 저희 딘트 자사 공식 몰 보시면은 새벽 배송 몇 시 이전까지 하면 다음날 아침에 집에 딱 와 있는 걸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아니라 딘트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새벽 배송 탭 안에 있는 제품들만 그렇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일 아침에 필요하신 거라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새벽 배송 란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너무 딜레이 되지 않게 이번 주 안에 받아보시는 구성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목걸이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워낙 넥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목걸이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네. 집에 가지고 계시는 참 작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체인 목걸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조금 크로스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런 V넥이랑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크로스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목걸이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Y자로 떨어지는 그 맞아요. 넥클리스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도 저희 그 액세서리 탭 들어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넥클리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네. 지금 요거 옷이 너무 편할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버핏이기도 하고 원단감도 네. 막 너무 각을 잡고 다려 입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진짜 아니라 편해요. 약간 이게 그 우리가 왜 블라우스 이런 조금 차려입는 듯한 느낌의 블라우스가 있고 면 티셔츠가 있다면 얘는 면 티에 가까운 수트 세럼이지 않을까 싶어 해서 편안한데 수트의 무드는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가져가시고 네. 웨이스트라인에 스트랩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조건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꺼꼬님 베이지 하셨어요? 이거 자켓 단품만 해도 저희 이어링 드리죠? 맞아요. 그리고 자켓 단품만 하셔도 코디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좀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그냥 숏한 팬츠에다가 오픈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실 것 같고 데님에 입어도 진짜 데님이랑도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데님이랑 결이 맞는 텍스처라는 맞아요. 거 말씀을 드리겠고 하하님께서 봄에 베이지 입으면 딱일 것 같은데 지금 입기에는 조금 춥겠죠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지금 쌀쌀해졌잖아요. 밖에 날씨가. 맞아. 이게 봄이 올 듯해서 올랑말랑해. 지금 약간 저희랑 밀당하는 정도 같아요. 따뜻한 날씨가. 약간 밀당적인 날씨 중에 지금 날씨는 좀 춥지만 이제 곧 다가올 봄 시즌에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SS 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가벼운 봄 원단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딱 지금 오늘 딱 날씨에 바로 나가려면 코트 하나 딱 걸쳐주시면 맞아요. 좋을 정도. 그리고 봄부터 한여름 직전까지는 계속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여름을 보내시고 나서 가을이 됐다? 그러면은 겨울 초입까지도 또 충분히 입어보실 그럼요. 수 있는 딱히 계절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단감 딱 처음 만났을 때 아 그치 우리 봄 원단은 이랬지 맞아요. 하고 딱 얇아진 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가 2월 27일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다음 주면 3월 첫째 주 라이브 3월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3월이 왔는데 수트 세럼이 준비 안 되어 있다. 요거 조금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봄 시즌에 너무 잘 입으실 거고 컬러 자체가 베이지와 블랙으로 베이직한 굉장히 기본 컬러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을까지도 네. 지금 계절이나 초겨울까지는 또 코트 안에도 같이 입어보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가 되게 부드러운 소재감인데요. 이게
저희가 조금 있다가 가까이 가서 소재감 보여드리면 약간 결감이 느껴지는 터치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구김에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진짜 수트 제품이지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 매니시한 무드의 수트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입었을 때, 운동화를 입었을 때 그죠. 사고 싶다고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한번 게 우리 MD님 그러면은 네. 그 운동화랑도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화 갈아하시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벨트 품 모습도 어울리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위너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서 그동안 네. 저희 우리 헤라님의 워킹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베이직한 수트 라인이어가지고 결혼식 시즌 또 시작되잖아요. 3월부터 그때부터 정말 매일매일 잘 입어보실 것 벌써?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아니 이렇게 가지고 계신 플랫한 네. 그냥 거기에 지금 구두에서 살짝 내려오셨는데 약간 대신 허리를 올리셨죠. 허리를 올렸어요. 저희 키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169고요. 우리 MD님 164cm 그리고 174예요. 근데 바지 저희가 수선해서 입는 게 아니라 똑같은 총장 106cm 바지를 입는데 네. 허리 위로 올리냐 밑으로 내리냐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착용하시고 운동화랑 매치하신다 살짝 올려서 착용해 주셔도 땅 끝에 살짝 닿는 이런 듯한 느낌으로 너무 멋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살짝 앞으로 한 걸음 가실까요 우리 언니? 이게 지금 이런 그냥 스니커즈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원단 자체가 막 광택감이 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허리 푼 모습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허리를 풀었을 때도 이 팬츠 자체가 와이드하기 때문에 딱 이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패자랄 맞아요. 느낌이에요. 패션 좀 잘 아는 진짜 힙한 언니들 느낌. 맞아요. SNS에서 막 정말 예쁘게 사진 다 그런 느낌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출근룩도 가능한 뭔가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가다듬어서 스타일링을 해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네. 좀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운동하시니까 스타일하다 슈즈만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건 이 수트 셋업을 가지는 소재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벨트 푼 게 오히려 더 제 스타일이라고 위너님.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뭐 추가 요금 받고 드리는 건 아니니까 안 쓰실 거면은 넣어 두시면 또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컬러 고민한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 방송 전에 거울 보고 나 이거 사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웜톤이셨죠? 맞아요. 웜톤이면은 베이지 구매하시고요. 웜톤이신 네. 분들 베이지 추천. 네. 또 쿨톤이신 분들 보시면은 그냥 블랙 그냥 무난하게 가셔도 이 블랙에서 주는 세련된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또 숄더 라인에서 이렇게 벨트 와이드한 벨트가 되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벨트는 아닌데 와이드하면서 허리 라인을 탄탄하게 묶어주면서 이 슬랙스도 좀 와이드하니까 이런 블랙의 실루엣도 예쁘고 나는 좀 쿨톤이다 아니면 좀 더 블랙 컬러 좋아하신다면 블랙 가시고 나는 웜톤이다 난 진짜 베이지가 옷장 열었을 때 좀 더 상대적으로 많다 하신다면요 베이지 입으시면 진짜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16만 원 대로 쇼핑하실 수 있도록 10% 할인 열려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컬러 고민까지 우리 하이맘니에게 안내 드렸고요. 저희 두 번째 착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보여드린 착장은 크랩 카라리스 싱글 자켓 수트 셋업입니다. 자켓과 슬랙스 함께 가져가시는 금액이 182,000원에서 163,800원으로 10% 할인된 금액에 가져가실 거고요. 컬러는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는 자켓과 슬랙스 모두 원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지 컬러 착용했고요. 169에 평소 5 사이즈. 팬츠는 원래 27인데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요즘 28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도 착용감이 우수한 이런 좀 멋스러운 오버 핏의 느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단 많이 궁금해 해주셨으니까 원단을 좀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짝 이렇게 광택감이 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왜 블라우스와 셔츠의 느낌이 있다면은 진짜 얘는 면티 같은 이런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단감도 너무 두껍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V넥으로 깊게 빠지는 라인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박시하고 오버핏으로 멋스러운 이런 핏인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좀 예쁘기는 해요. 그래서 좀 딥하게 떨어지는 V자에서 카라리스로 나오는 이 무드에서 조금 세련됨이 느껴지실 거고 이렇게 투 버튼으로 버튼 두 개 들어갑니다. 버튼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포켓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숄더 라인이 살짝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고 패드가 있는데 두껍지가 않아요. 한 요 정도, 1cm 미만의 한 5mm 정도기 때문에 너무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정도고 막 위로 치솟 쓴 듯한 느낌이 아니라 멋있게 박시하게 이렇게 딱 풀어 입은 듯한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자켓 한번 버튼 오픈해봐드려요, 계란탕님. 오픈했을 때 팬츠 무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얘는 뒷모습도 예뻐요. 그래서 팬츠와의 무드 자체가 이런 오버핏의 자켓과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풀어주셔도 너무 예쁘고 소매 이렇게 딱 걷어주셔서 일하시기에도 딱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지금 이렇게 뮬을 신고 있지만 그냥 스니커즈랑 또 매치하셨을 때는 오히려 또 벨트 풀러서 보이시하게 툭 떨어뜨려 놓은 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리 라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제가 팬츠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후크가 있고 버튼이 있고 지퍼가 있습니다. 후크, 버튼, 지퍼로 이렇게 좀 탄탄하게 여며실 수 있고 원사이즈지만 뒤쪽이 이렇게 밴딩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밴딩이 여기 거의 180도 전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밴딩 때문에 제가 기장감이 왔다 갔다가 된다고 한 게 살짝 나는 경쾌하게 쉽게 할래 하면은 약간 이렇게 떠서 뜨게 착용해주시면 되고 나는 좀 루즈한 핏이 좋아. 발등에 닿는 게 좋고 땅에 끌릴 듯 말 듯이 좋아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게 뒤에가 밴딩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핏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뻐요. 려원님 감사합니다. 베이지 너무 예뻐요. 이 그러니까 편안하고 코지한 무드인데 되게 옷 잘 입는 듯한 느낌이 오늘 위아래 세트 16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착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베스트 저희가 세 번째 착장으로 나와요. BMK님 한 40 45분에 들어오시겠어요? 45분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함께 드리는 스트랩입니다. 이건 자켓 사시면 함께 가져가시는데 딱 봐도 엄청 얇은 막 씬한 느낌이 아니라서 페미닌한 무드가 안 나요. 얘를 그냥 이렇게 허리 쪽에 잡아주시고 한 번만 싹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얇은 거를 사실 하게 되면은 좀 너무 여성스러운 무드가 나는데 이 옷의 무드에 딱 맞게 요런 듯한 느낌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